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전 문학 심청전을 소개합니다.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에 몰락한 양반의 자손인 심학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 전에 그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죠. 40이 넘어 어렵게 본 외동딸 청희를 낳은 아내는 출산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가 젖동량으로 청희를 기릅니다. 이후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고 훗날 황후로까지 오르게 되는 청희. 반면 아버지는 점점 더 딱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청희의 효성에 감복한 황제가 맹인잔치를 열고 잔치에 참석한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눈을 뜹니다. 이 줄거리 글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청전의 주제는 효인데요. 그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딱한 아이의 젖동량을 마다하지 않은 동네 인심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청희가 팔려갈 때 뱃사공들이 넉넉하게 마련해준 신봉사의 재산도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크게 불려줍니다. 물론 그 못된 뺑덕 어음이 다 들어먹지만 말이죠. 책 속에서 심학규는 세 번이나 결혼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꽤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후덕한 곽씨 부인 뺑덕 어음 그러다 막판에 현명한 안씨 부인을 만나지요. 게다가 심학규가 눈을 뜨는 순간 나라의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앞을 보게 되었다는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만 행복한 결말을 맞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전 문학은 너무 식상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게 마련인데 차분히 읽어보자면 옛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익살과 해학, 풍자와 애환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인데요. 이따금씩은 고전 문학 한 편씩 진지하게 읽어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김성재가 새롭게 풀어쓴 심청전입니다.